여기는 경기도 안양의 한 치킨집. 어린아이들부터 학생, 직장인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으니 뭔가 특별한 맛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맛있어요. 달콤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좋아요. 어느새 등급되는 마력이 있죠. 벗어날 수 없는 마력의 치킨은 바로 먹기 좋고 맛도 좋은 닭강정. 오늘은 엄선된 닭고기와 고유의 양념 개발 노하우,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최근 치킨 업계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닭강정 프랜차이즈에 대해 알아보았다.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안녕하세요. 네, 이 무한 경쟁 속에서도 창업인들의 희망을 열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입맛에 맞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엄선된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야채 액상염지제와 개성 있는 파우더 그리고 벌꿀을 가미한 소스로 늘 새로운 맛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컨설팅과 지속적인 메뉴 개발, 차별화된 서비스로 가맹점과 본사가 하나 되어 동업종에 뒤지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된 양념 개발 및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이 기업은 신선한 닭고기와 각종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제조, 공급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생산 공장을 직접 운영함으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메뉴의 다양화로 폭넓은 고객층을 공략하여 가맹점의 고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메뉴로 승부를 걸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만의 자랑이라 생각됩니다. 고품질의 치킨을 부담없는 가격에 즐긴다. 프라이드 치킨은 기본이요. 물맛 닭강정, 바비큐맛 닭강정, 간장 소스로 맛을 낸 델리 강정까지 다양한 맛을 선보이고 있는데 벌꿀을 가미한 소스와 야채 숙성 염지제로 닭 비린내를 제거한 품격 있는 요리 개념의 치킨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200만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글로벌 시대에 초코 및 레몬 소스, 카레 소스 등을 개발하여 퓨전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도 넘거든요. 1년이 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미생물 검사도 해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원자재 자료가 약 300여 가지가 넘거든요. 그런 재료들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사장님과 같이 전 직원들이 같이 만들고 또 시식회도 같이 해보고 또 맛이 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밖에 나가서 아이들 상대로 또 시식회도 해보고. 그렇다면 가공 공장을 한번 둘러보지 않을 수 없는 법. 이곳에서는 치킨의 기본 제품인 파우더를 비롯 각종 양념들이 생산되고 있었는데 특히 위생적으로 가공되는 닭고기는 맛있는 치킨의 기본이라 하겠다. 낮은 온도에서 2, 3일간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만 그 양념의 어떤 깊은 맛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맛있는 맛이 나지요. 본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치킨 가맹점을 창업한 사장님을 만나볼 차례. 맛도 좋고 가격까지 부담없는 닭강정으로 요즘 장사하는 재미가 쏠쏠하시다는데 저희 아이들이 항상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치킨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 브랜드는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새로운 맛이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맛있게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창업 박람회에서도 닭강정 프랜차이즈는 단연 인기 폭발. 현장에서 직접 닭강정을 조리하여 시식 행사를 가졌는데 관람객들이 평가한 맛은 과연 어떨까? 아주 좋아요, 닭고기를. 아주 다른 데서 먹어본 거하고 좀 다르게 쫄깃쫄깃한 그런 맛도 나고 바삭바삭한 느낌도 나고 한 것 같아요. 일반 강정은 되게 좀 달거나 막 짜거나 그런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 꿀맛 강정은 우리 회사의 가장 대표 메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여기는 순수한 벌꿀이 1%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꿀맛 닭강정입니다. 소자본 실속형 창업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가맹비와 로열티를 과감하게 없애고 유통 단계를 축소, 가맹점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차별화된 성공 전략. 아예 차 아이템이 괜찮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렴하게 오픈을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속에 부담이 좀 덜 되고 그래서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가족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방문하는 방문 관리, 그 다음에 신제품을 만들어가는 그 신제품 개발 정신, 내 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그런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이런 그 어떤 장점을 저희들이 들 수 있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새로운 맛으로 승부한다. 오랜 시간 축적된 성공 경영 노하우를 통해 전국적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는 닭강정 프랜차이즈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시대에 알맞는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가맹점들의 희망이 되고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향이란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라나는 침향나무에 수지가 쌓인 것으로, 이 침향에 열을 가하면 그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워 예로부터 하늘의 향기, 신의 향기로 불리워져 왔는데, 침향으로 만든 각종 제품을 통해 국내 침향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있어 현장 탐방 오늘이 찾아가 보았다. 침향의 향기를 따라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침향 전문기업. 네, 하늘의 향기라고 불리는 침향 사업을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회사는 캄보디아에서 침향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침향 나무를 이용해서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어서 한국에다가 이제 좀 펼쳐보고 알려보려고자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침향이라는 독특한 제품을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연한 기회에 캄보디아에 정착을 해서 저희도 침향을 만나게 됐고요. 캄보디아는 특별하게 이제 조림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고무나무, 또 팜 농장, 그다음에 침향 농장도 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바이어들이 침향 조림을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를 보면서, 아, 침향이 이래서 훌륭한 거구나 하고 저도 공부하게 됐고요. 신비의 땅 캄보디아에서 침향을 직접 재배하여 침향에 관련된 각종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이 기업은 침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침향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좋은 침향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침향나무를 벌채를 해서 그 나무 속에 있는 좋은 침향 수지 부분을 일일이 끌이나 망치로서 쪼개가면서 그 수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찾아낸 수지를 가지고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예로부터 침향은 왕실에서만 사용될 정도로 귀한 물품이었다고 하는데, 이렇듯 귀한 침향으로 만든 제품이니 그 가격 한번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아쉬운 거는 몇몇 특정한 매니아들만이 침향을 지금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역시 자연산보다는 조림 가공된 침향 성분도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정직한 마음으로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침향을 함께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되는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차 문화 대전 현장. 웰빙 시대 대표적 아이템 중 하나인 차에 대한 각종 전시가 한창인 이곳에 침향을 소개하는 부스가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품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무에 수지가 붙어져 있는 그런 편을 이용해서 훈증을 할 수 있는 훈증기와 또 침향편 향, 또 스님들이나 아니면 불공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피우시는 선향, 또 침향으로 만든 침향목, 염주나 백팔추, 그다음에 같은 주얼리 상품으로 브로치나 반지, 귀걸이도 만들어봤고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예, 지금 이거는 침향의 나무를 쪄서 한 방울 한 방울 만들어낸 침향 수지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그래서 침향 오일인데요. 이 침향 오일은 이슬람교를 믿는 친구들이 하루에 세 번씩 묻혀가면서 절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침향은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이 전달된다 하여 장신구로도 인기가 높은데,
무엇보다 그 향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와, 정말 제가 아주 사찰에 온 듯한 느낌인데요? 네, 지금 가장 좋은 침향의 자연의 향기를 마음껏 즐기시는 거고요. 이 훈증을 했을 때 향이 전달되는 거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향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훈증기는 60도, 70도밖에 올라가지 않는 데에 비해서 이 훈증기는 250도로 바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침향의 기운을 한꺼번에 바로 발현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제품이에요. 침향의 좋은 효능이 알려지면서 최근 침향을 찾는 사람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올바른 정보의 부족으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렇게 보면 침향의 제품들은 진품, 정품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 게 이 시장의 굉장한 특성이고요. 침향의 수지 성분이 얼만큼 있느냐, 또 침향의 수지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가라앉느냐 정도의 다양한 진품 진위 감별법이 있습니다. 직접 생산 가공한 진품 침향으로 올바른 침향 문화 확산을 선도한다. 단순한 향재료의 범주를 넘어 한방 약재로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진귀한 보물 침향에 주목해보자. 일본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향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침향을 더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대중화되고 한국의 침향차, 침향향 시장은 훨씬 더 많이 무궁무진하게 커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콘크리트의 문제점을 보완한 친환경적 시공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는 최근 완공된 남산 버티고개의 한 터널. 흔한 터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올록볼록한 강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존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시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요즘 각종 토목공사의 대세로 떠오른 친환경 파형 강판에 대해 알아보았다. 파형 강판에 대해 알아보고자 찾아간 곳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토목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파형 강판에 선도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1990년대 후반서부터 파형 강판을 설계, 제조해서 국내 토목 시장에다가 파형 강판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요 구조물의 적용은 생태 복원에 들어가는 생태 터널,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통로, 그 다음에 교량인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 파형 강판에 대해 적용하게 된 배경은 경제성,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는 약 4천여 개소를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파형 강판이란 강판에 파도 무늬고를 성형한 뒤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 강판을 말하는데, 볼트 조립만으로 각종 구조물을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는 신개념 소재. 국내에서는 이 기업이 지난 2000년부터 상용화 시켜 각종 토목공사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경제성이고요. 이게 국가의 세금으로서 움직여지는 SOC 쪽,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에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법, 콘크리트, 이 공법에 대비해서 약 한 30% 이상, 터널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의 경제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주처라든지 설계회사가 선택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산 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 터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간에는 교통을 어쩔 수 없이 기존 공법은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 우회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교통 혼잡을 갖다가 통제 없이 바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파형 강판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친환경 자재라는 점. 기존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고
분리와 철거가 간편하며 이후 재활용까지 가능하다. 뒤에 보이는 지하차도의 시공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이제 남산 회원을 입고 있던 이제 성곽이 지금 기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 길 이어지는 길이 이제 성곽 길이 단절이 돼서 그 단절된 길을 다시 복원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지하차도를 터널식으로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을 통행시키고 도보조의 안전을 확보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빠른 시공으로 인한 경제성은 기본. 100년 이상의 설계 수명과 다양한 디자인 역시 특징. 다른 디자인과는 달리 목재를 인면부에 빗살 무늬를 붙이지 않고 세로 형태로 볼륨감을 주어 붙여서 배면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콘크리트 같은 것을 최대한 저희가 부각시키지 않고 친환경적인 목재가 부각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파형강판 설계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 각종 토목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다량의 설계 물량들이 나오는 것을 한 80% 이상을 그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아졌습니다. 도면이나 작업은 표준화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또 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 시공에 익숙했던 토목업계의 인식을 개선시킨 힘은 바로 탁월한 기술력과 축적된 시공 노하우. 남미 지역하고 호주, 중국. 그래서 과거 한 6, 7년 동안은 계속 해외 시장을 노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데는 이제 호주 시장입니다. 예, 호주에는 작년도에 약 한 800만 불 정도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업의 파형 강판은 기후변화 방제 산업전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각종 재난방지용 시설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파형 강판을 이용한 지하 저류조, 사방 댐, 그리고 전면 배수 옹벽,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재산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대피소 개념의 이제 그 파형 강판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형 강판 및 강제 사방 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제 사방 댐이 되겠는데요. 네. 강제와 돌을 이용해 가지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가형 대형 부유물들은 이 댐에 의해서 방제가 되고 그다음에 물은 이 돌 틈으로 인해서 서서히 자연 방류가 돼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형 강판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토목 기업으로 도약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기업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저희 파형강판 해갖고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넘버원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부합니다. 기술이라든지 어떤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근데 저희가 넘버원은 항상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리 원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중국, 남미,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 저희들은 이제 파형 강판을 더 널리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 갖고 저희 회사가 대한민국의 기업 보국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V 방송의 제작 현장에서 모니터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 하지만 이러한 방송용 모니터 시장은 그간 일본 기업들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HD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자체 기술로 개발한 모니터를 해외 시장에 수출. 이제는 일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어 현장 탐방 오늘이 찾아가 보았다. 방송 장비는 모두 일본 제품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리포터.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먼저 이 기업의 CEO를 만나보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HD 방송용 모니터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HD 디지털 방송 장비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HD 디지털 방송 장비 중에 방송국에서 제작, 편집할 때 사용하는 HD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주로 해외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력 제품으로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나 제작 현장에서 많은 모니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모니터는 일반 모니터가 아니고 방송 제작에 필요한 특수한 모니터입니다.
그러한 모니터도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용도나 장소에 따라 여러 종류들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5.6인치 소형부터 55인치 대형까지 다양한 종류의 방송 제작용 모니터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2002년 설립된 이 기업은 고성능 HD 방송용 모니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국내 1위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며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설립할 당시 우리나라가 처음 HD 디지털 방송 방식을 결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KBS 기술연구소에서 방송 장비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고자 하는 시점에 저희가 남들보다 먼저 HD 방송용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개발하였고요. 그 결과 다른 경쟁사보다 제품화가 앞섰고 또 시장 진입이 남들보다 좀 먼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HD 디지털 방송 전환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아직은 초기 시장이지만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이 HD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이 열릴 전망인데, 국내 방송 장비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방송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을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자기 브랜드가 아닌 OEM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자기 시장을 만들어갈 수 없는데, 저희는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OEM은 배제하고 저희 독자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세계 양대 방송 장비 전시회인 미국 NAB 쇼와 네덜란드 IBC 쇼 등에 지속적으로 참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이 기업은 각 국가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잠재 고객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저희는 54개국에 한 90여 개 저희 디스트리뷰터가 있는데요. 이 디스트리뷰터들이 각 나라에 각 방송국에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계 각국에 어느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전 세계 시장에 골고루 저희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주 좋은 영업망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업 제품의 장점은 무엇보다 정확한 컬러 구현과 최상의 화질. 또한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선 제품 개발과 출시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방송용 모니터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적용된 기술이 FPGA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우리들이 기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사를 포함하여 소니, 바코 등 세계 3사만이 화질을 평가할 수 있는 고화질 레퍼런스 모니터를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풀 HD 4배 해상도인 4K 모니터를 개발하였고, 그다음 세계 최초로 AMOLED 모니터를 개발하여 세계 방송용 모니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사이즈는 기본.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 제품으로 승부하니 고객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당연지사.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컬러 캘리브레이션 기술은 이 기업의 또 다른 자랑거리. 패널과 보드를 연결시킨 다음 그 다음에 흰색이나 각가지 색깔을 그 패널면에 패널에다가 보내주고 실제 그 색깔이 빨간색인지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그거를 값을 읽어드려서 만약에 틀리게 되면 다시 보정을 하게 되고요. 안 틀리면 다시 그 내용을 저장을 해서 그 색 온도를 맞추는 공정을 하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업은 설립 이후 흑자 경영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2011년엔 코스닥 상장,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방송이 먼저 선도적으로 HD 디지털로 전환되지만 그 밖에 산업 쪽에 예를 들면 의료용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중에 감시용 장비 그리고 또 아주 작은 학교나 교회 회사 내 방송 장비 이런 시장이 HD 디지털로 바뀔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서도 그랬지만 시장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 발 앞서서 그 시장에 맞는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자 합니다.